쓴 알루미늄들이 싹 코팅된 것처럼 막아버려가지고 그 밑으로는 산소가 못 들어오게 스며들게 막아버려. 여기가 이제 원고 졸음 쉼터입니다. 500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
제가 이제 몇몇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면서 굳이 그렇게 포인트로 묶어두지 않아도 헛솔 식당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약 1km 앞 안성국기점에서 서울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. 좀 본질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게 크게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1단계 성공까지 올라갑니다. 근데 이제 거기서 딱 한계에 부딪히죠. 제품의 단계에서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왔다라는 신호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브랜드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폼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헛설설설하면서 지금 김희식어 생략하고 프랜차이즈 하고 싶으신 게임 본인은 지금 전 사업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가맹점을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프랜차이즈가 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. 약 500m 앞 안성분기점에서 서울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. 그래서 진짜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하기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약간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아 진짜 딱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은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. RFP 안성 분기점이죠. 근데 이제 그거 대기업들하고